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는 듯 하다가도 저점에서 또 강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글로벌적인 리스크는 아직 산재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리스크는 아마 해소되지 않는 리스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 얼마 전에 있었던 헝다그룹 사태, 아직까지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받쳐줬었던, 지수를 받쳐줬던 가장 큰 원동력,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실적들이 잘 나왔고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한 지수는 지지된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의한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여전히 투자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을 매수했던 기회를 놓치셨던 그런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많이 하락하니까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초에 나타났었던 반등은 기관이나 외국인 없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의한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지수의 하단도 어느 정도 튼튼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됐지만 다만 상단도 좀 막힐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로는 기대감을 크게 가지기는 어려운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결국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종목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힘껏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제 강의는 또 1강부터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풍부한 강의 자료 보고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특히 저의 지난 강의들 1강부터 차례대로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공부할 자료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주린이 탈출해서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73강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네, 매매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오늘도 뭔가 기법적인 요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주식의 정석 강의는 이전의 강의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를 뽑아와서 또 요약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강, 2강, 3강, 4강, 5강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이제 강수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의는 이런 것과 요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을 이용한 이런 강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다 학습이 되셔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의를 혼합한 강의, 혼합한 이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강의, 이런 강의들이 계속 이어질 건데 앞에 강의를 보셔야 뒷강의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지지라인 매매법은 처음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전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지라인 매매법은 아주 특별한 매매법은 아니에요. 이 제목에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지지라인을 보고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지라인이라는 게 어때요? 굉장히 많죠. 뭐 지지선도 있을 테고 이평선을 통한 지지도 있을 테고 아니면 추세를 통한 지지선도 있을 테고 그 외 기타 여러 지지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지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지지라인 부분은 제가 앞 강의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종합해서 복합해서 또 복습의 차원에서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처음 보셔도 이해하시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은 어떤 매매인지 이 매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지지라인 매매법이란 저는 항상 정의를 내립니다. 그죠? 네, 정의를 하고 가는 게 깔끔하죠. 기술적 분석상 지지라인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 뭐 심플합니다. 지지라인 매매법이니까 지지라인에서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지지라인의 신호가 2개 이상일 때 매수한다. 요거는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지라인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지지라인이 있고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지지라인 중에 2개 이상의 신호가 겹칠 때 3개가 겹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겹칠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가의 하방 경직을 높이는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권 방송을 보시면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경직이라는 건 뭐예요? 잘 안 움직인다. 그렇죠? 몸이 경직돼 있다. 굳었다. 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방 경직이라는 것은 주가가 웬만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려고 하면 잘 안 떨어지게 밑에서 뭔가 수급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 않더라도 웬만해서는 뭔가 중요한 선을 깨지 않는다. 이런 선에 있을 때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 매매법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매매법, 하방 경직성을 이용한 매매법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다수의 매매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것도 그렇죠?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사는 것도 매매법 중에 하나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낮으면 결국 주가가 움직일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지라인 매매법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산다라는 것보다는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산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 매매법의 정확한 정의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보다는 의저의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대신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수익 폭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손실 가능성이 낮은 뭐죠? 네, 보수적인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네, 저는 성격이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보수적인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는 많이 버는 거? 아, 좋아요.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잃지 않아야 돼요. 또 잃더라도 적게 잃어야 돼요. 내 자산을 언제나 항상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큰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났다라고 해볼게요. 많은 계좌 손실, 큰 계좌 손실이 난 거예요. 맞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손실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이에요. 하지만 마이너스 50%까지 계좌 손실이 떨어졌다고 해볼 때는 어때요? 원금까지 회복하려면 2배 정도 계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원금의 2배 계좌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시도하기 전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계좌 손실이 나면 위험한 매매, 테마주, 정치 테마주, 우선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게 되고 그런 매매들만 계속 보여요. 물론 운 좋게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부러지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잃지 않아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지키면서 조금씩이라도 쌓아가는 매매를 구사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돈 버는 매매입니다. 주식의 정석에서는 재밌는 매매를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돈 버는 매매를 가르쳐드립니다. 결국은 홀로 서서 이런 주식시장에서 내가 스스로 매매해서 싸워서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려면 홀로 서셔야 되는데 홀로 서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크게 버는 방법부터가 아니라 잃지 않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매매는 대부분 보수적인데 이 지지라인 매매법 같은 경우에도 손실 가능성이 낮은 보수적인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주목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밑에 다수의 지지 신호가 겹칠수록 긍정적이다. 그럼 그 지지 신호가 뭔데? 그 부분을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요건 이제 그냥 제가 정의를 내린 거니까 요 글씨로는 딱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셔도 보시다 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지지라인 보겠습니다. 지지선. 아, 지지선.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강의입니다. 제가 73강에 와서 이렇게 기초 중에 기초 강의를 말씀드릴
말씀 드리는 건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초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한 번 더 기초 강의를 또 리바이벌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예요. 이 지지선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이전에 강의, 제 정말 기초 강의, 작년에 했던 강의죠.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지선이라는 이런 거죠. 이 빨간선은 뭐냐면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 네, 주가입니다. 네, 주가가 뭐 만 원부터 만 오천 원, 2만 원 이렇게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 선만 가면 이 가격대가 안 깨져요. 신기하게도 요 선만 가면 안 깨져요. 그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네, 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선 만 원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지지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돼 있죠?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을까? 역시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내가 만 원에서 일단 반등을 시작했네. 오케이. 밀렸는데 만 원에서 또 반등하네? 만 원에서 또 반등하네? 이렇게 계속 본 사람은 이거 만 원에서 반등하니까 사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지지점이 두 개인 것보다 세 개인 것이, 네 개인 것이, 다섯 개인 것이 다음번에 하락했을 때 만 원에서 지지 가능성을 더 높여요. 왜냐하면 이 주가를 사람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뭔진 모르지만 이 종목을 내가 저가 매수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종목이 이거 만 원만 가면 반등을 하네. 오케이. 그럼 내가 만 원 근처에서 사보자. 만 100원, 만 200원, 만 원 이런 가격에서 사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 만 원에서 반등하는 지지점도 점점 많아지죠. 다음번에도 만 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어때요? 높죠. 무조건 만 원에서 반등하나요? 그건 아니죠. 네, 주식에 무조건은 없어요. 하지만 만 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어떨수록? 지지점이 많을수록. 네, 지지점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만 원에서 들어오는 저가 수급. 이게 바로 지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지지선. 기초 중에 기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은 심플하죠. 그래서 이 가격대, 뭐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제가 검은 선으로 그려놨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선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점이 여기서 이 가격대만 가면 희한하게 반등을 하네. 그러면 이 주가를 본 사람은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가격대에서 반등하는 걸 계속 봤으니까 이 가격에서 또 반등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것도 볼게요. 또 보시면은 요 위치에서는 어때요?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럼 이 가격권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을까요? 해보고 싶죠.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은요. 그죠? 이런 위치는 좀 어중간하잖아요. 매수하기가. 기술적 패턴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위치는 어때요? 계속 반등한 걸 봐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건 무슨 매매죠? 지지선 매매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등하는 가격이 이 가격대 1,100원인데요. 가격대. 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이전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미 했던 부분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항상 반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매수를 해볼 수 있죠. 네,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웬만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지선에서 매수하면 급등할까 봐 매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떨어지지 않으면 횡보하거나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런 걸 노려서 매매하는 게 지지선 매매죠. 자, 두 번째로 다른 지지라인 보겠습니다. 추세 지지선입니다. 이 추세 지지선이라는 것은 제가 주식의 정석 이전 강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에서 했던 역시 기초 강의 내용입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선이 하나가 없어졌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상승 추세의 저점에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수급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빨간 선은 뭐라고 했죠, 제가? 네, 이 빨간 선은 주가입니다. 주가. 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희한하게도 여기다가 일직선에 선을 그으면 이 위치에서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죠. 매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위치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선이요. 꾸준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 그런데 밑에서 위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면 다음번에 주가가 여길 밑에 때리고 올라가는 시기를 노려서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이 더 길었으면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튕길 때 여기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네, 추세 지지선입니다. 이 추세 지지선은 상승 추세의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이 이제 노바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다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일직선의 선입니다. 뭐 휜선 이런 거 아니에요? 일직선 평평해야 돼요. 일직선의 선을 그어보니까 이런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요 위치도 요 위치도 이거 계속 여기선 지지받네. 그러면 주가가 이 검은 선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를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역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가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지지점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네, 나옵니다. 희한하죠? 네, 이렇게 선을 잘 그으시면 지지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선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선에 내려오면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요 위치에서는 어때요? 매수하기가 애매하죠, 그죠? 주가가 떨어져서 요 검은 선까지 터치가 됐다가 반등하는 거 보면 요때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지선이든 뭐 상승 추세든 반등을 이용할 때요. 여기 내려올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반등을 시도할 때 매수하는 게 네, 좋아요. 네, 요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반등을 확인하고 네, 매수하는 게 좋아요.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저가에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위치에서 사야 돼요.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이건 역시도 제 이전 강의에서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어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삼화콘덴서라는 기업인데 보시면은 요 위치부터 꾸준하게 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조정 이후에 조정 받고 반등, 반등. 어떻게든 조정 받으면 조정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에 주가가 맞았다가 반등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매수 타이밍으로 잘 잡는 기초를 이용한 매수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몇 개 봤죠? 두 개 봤죠? 네, 지지선, 그 다음에 추세 지지선 두 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평 지지선 볼 건데 지금 여기 제목을 보시면 뭐예요? 다양한 지지라인이에요.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죠?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근데 그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지지선, 그리고 추세 지지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평 지지선, 그리고 뒤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다양한 지지라인을 혼합해서 매매 기법으로 형성한 것이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지지라인 매매법은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한 매매법이에요? 아니에요. 최대한 잃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더라도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네, 보수적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성향이 조금 공격적이어서 나는 이렇게 팍팍 튀는 종목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성향의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우셔서 나중에 위험한 매매로 넘어가셔야 돼요.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뭐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땐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가치 분석이 너무 어렵고 매매를 할 때 알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약바이오주를 매매를 하시면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음식료주나 자동차주 약간 실적도 나오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뭔가를 기반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뭐 PER이라든지 PBR도 의미가 있고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주 혹은 뭐 정치테마주 이런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매매에서 어차피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때는 최대한 정석적으로 배우시고 그걸 배운 다음에
나만의 기법이나 스타일을 찾아서 그것에 특화하는 것, 그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기초적이고 정석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걸 이제 기초 지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매매에 특화해서 나는 어떤 매매 전문가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뭘까? 칼일까요? 총일까요? 수류탄일까요? 대포일까요? 대포가 제일 세다고요? 아니죠. 사람 둘이 있으면 권총 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대포는 장전하고 땡기고 힘들어요. 그죠? 어차피 최고의 무기라는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 말은 주식에서 매매도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가치 투자와 단타 매매 중에 뭐가 더 좋은 투자입니까? 정답은 없죠. 가치 투자는 가치 투자의 장점이 있고 단타는 단타의 장점이 있는데 그걸 누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내 스타일이 가치 투자에 맞으면 가치 투자에 맞는 매매를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단타에 맞으면 단타에 맞는 매매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것뿐이에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양한 지지 라인 중에서 세 번째 이평 지지선입니다. 주가 이동 평균선을 구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다. 자,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죠? 네,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 없는 기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이러이러이러해서 매수하면 급등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해서 매수하면 급등합니다. 이런 기법이 의미 있을 것 같으세요? 잠깐은 맞을 수 있지만 시장 조금만 변하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그 기법이 어디에서 원천을 갖고 이 기법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원리를 아셔야 응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리를 아셔야 응용할 수 있고 응용해야 변하는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변하는 시장에 맞게 응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기법입니다. 10년 전의 기법과 지금의 기법이 내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려면 시황도 봐야 되고 기법도 내가 원리를 파악해서 조금씩은 스스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동평균선도 보시면 그냥 어떻게만 알고 있어요. 골든크로스면 매수, 뭐 데드크로스면 매도, 뭐 이평선이 정배열이면 매수, 뭐 역배열이면 매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건 너무 껍데기예요.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동평균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네,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지라인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지라인을 통해서 매수하는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보기 좋게 쫙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70강 넘었죠? 네, 공부하실 자료가 네, 차고 넘칩니다. 네, 차고 넘쳐요. 많은 자료들 준비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기초 강의 하시고 주린이 딱지 네,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뭐죠?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수익 중일 때와 손실주일 때의 투자 심리가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 심리를 빼면 이동평균선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동평균선 분석을 하는 이유는 100% 이걸 알기 위해서예요. 투자 심리. 지금 주식,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편안하냐, 불안하냐. 이걸 확인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60일선, 21선, 5일선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제 이동평균선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형태에서는 보통 5일선 위에 있겠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죠? 그동안 매수했던 사람의 평균 단가입니다. 60일 이평선은 최근 60일 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20일 이평선은 최근 20 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5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최근 5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그럼 주가가 이 위에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매우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자, 예전에 주식을 샀던, 최근에 주식을 샀던, 어쨌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수익입니다. 대부분 수익. 기분 좋아요. 그죠? 대부분 수익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라는 건 언제 생기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려갔다가 내 본전 오면 매도하는 것. 그게 매물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익인데 이런 매물이 있겠어요? 없어요. 조금만 사도 주가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배열이 좋다는 겁니다. 항상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정배열이 좋은데? 이제 설명드렸죠?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는 근데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걸 이용하는 건데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서 5일 이평선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5일 이평선을 깨고 20일까지 왔다. 20일선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도 깨고 60일까지 왔다. 60일선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희한하게 잘 반등해요. 네, 그 이유는 뭐다?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에서 반등한다는 건 뭐예요? 최근 5거래일간 산 사람의 평균 단가에서 누군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20일선은 20거래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에서 누군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학습효과로 인해서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등한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에서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도 뭐죠? 네,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이평 지지선을 통해서 매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검은 선이 5일선, 빨간 선이 21선. 보라색 선이 60일선입니다. 보시면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이 깨졌어요. 5일선 깨지면 그 밑에 있는 21선에서 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죠? 보시면 5일 이평선을 깨고 지지를 받는 가격은 어디예요?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럼 이 5일선을 깨고 20일 이평선에서 지지 받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할까요? 그렇죠. 네, 매수를 해볼만 합니다. 왜? 주가가 위에서 떨어질 때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지 라인은 뭐가 돼요? 20일 이평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평선을 이용한 지지 라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차트도 볼게요. 요거는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주가가 5일 이평선을 거의 깨지 않아요. 깨더라도 하루 만에 또 며칠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럼 이런 종목은 뭐예요? 이거는 일단 5일선을 좀 지켜주면 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20일선에서 반등할 수 있겠구나. 근데 20일선도 깨지게 되면 60일선에서도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제가 5일, 20일, 60일을 보냐? 5일, 20일, 60일이 최고의 이평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7일 이평선 보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25일 이평선은 네,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게 5일, 20일, 60일이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라든지 선은 일단은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매매해보니까 7일 이평선이 저는 잘 맞는데요? 이 종목에는 8일 이평선이 잘 맞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건 응용이고 일단 기본을 아셔야 응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5일, 20일, 60일이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5일 이평선에서 떴다가 5일 이평선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위치에서 깨지 않고 종가로 버티면서 다음날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1일 평선이 깨지 않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바로 이평 지지를 활용한 매수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동평균선의 이해 활용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대양봉 저가. 이건 앞에 거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하지만 뭐다? 네, 지지 라인입니다. 역시. 3개 봤죠, 지금까지? 네, 지지선. 그죠? 그 다음에 추세 지지선. 그 다음에 이평 지지선. 지금 마지막 건. 장대양봉 저가예요.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룬 적은 있어요. 장대양봉 저가가 어떻게 지지선이 되는지, 지지라인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거래량은 실려야 돼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뭐가 있다? 경향이 있다. 대부분은 이제 경향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 경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네, 경향.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대충 한 80% 정도는 그렇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차피 100%는 아니니까.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유입된 가격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량 거래가 유입된 가격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매매법에서 대량 거래량이 하향 이탈되면 주가가 훅 빠질 수 있고 대량 거래량이 상방 돌파되면 주가가 훅 올라갈 수 있다는 강의도 역시 이전 강의를 통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에 실린 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식화해서 한번 보면요. 요게 이제 장대양봉이에요. 장대양봉은 언제나 중요해요. 장대양봉인데 보통 이럴 경우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근데 장대양봉이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더니 여기까지 밀렸네. 근데 밀렸는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선을 그어놨죠. 장대양봉의 저가 부근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의 봉은 어떻게 될까? 물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띄울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많은 차트를 돌려보시면 이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대양봉 저가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쵸.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거예요. 이건 역시도 지지라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양봉 저가인데 거래량을 일단 실려야 된다 했어요. 거래량이 실린 저가 부분 일단 여기였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어요. 여기서 반등 시도는 나왔죠. 반등 시도 살짝 나왔는데 이탈했다. 그러면 다음번 장대양봉의 저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보시면 요 위치죠. 요 위치. 네, 요 위치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요. 네, 반등했던 장대양봉 고가 수준. 요 정도까지를 네, 목표치로 잡으면 될 거예요. 장대양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실렸다. 네, 라는 것은 이 봉에 엄청난 뭔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급이 왜 들어오겠어요? 이 종목을 많이 산 거죠. 왜 많이 샀을까? 왜 많이 샀을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세력이에요. 내가 세력인데 이 종목을 사서 장대양봉을 확 만들어버렸어. 왜 만들었을까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혹은 주가를 더 올릴 것 같으니까 더 올릴 거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양봉은 중요성이 커요. 근데 그 장대 양봉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가격의 저가까지 왔다는 건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왔던 엄청난 수급은 100% 다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가격대를 지켜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대 양봉 저가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뭐라고요? 네,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대 양봉 저가를 이용한 지지라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윗꼬리가 이렇게 크진 않죠. 윗꼬리보다 몸통이 한 두 배 정도 되면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윗꼬리가 훨씬 더 길게 달리거나 뭐 몸통이 작으면 그거는 장대 양봉이라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날 뭔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어쨌든 자 장대 양봉이고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치고 가지 못하고 슬슬슬 밀려요. 네, 슬슬슬 밀리면 어디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장대 양봉의 저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죠. 네, 매수세가 들어오고 쭈쭈쭈쭈쭈까지 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저가에서는 뭐라고요? 네, 지지받는 경향이 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무슨 봉이에요? 네, 일봉이에요, 일봉. 그죠? 일봉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주봉으로는 이게 안 맞나요? 오케이. 주봉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월봉으로는요? 월봉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대부분 차트를 일봉으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일봉이기 때문에, 네, 이 강의에서는 굉장히 고난도의 뭐 기법이라든지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강의는 아니에요. 주식의 정석이라는 강의는 언제나 기초부터 시작해서 정석을 잡아나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강의는 제가 최대한 스탠다드하게 네, 표준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일봉을 보는 거예요. 일봉이 최고여서 일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일봉이 가장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일봉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일봉만 보셔도 뭐 웬만한 매매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일봉상 이제 장대양봉이 저가에 오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면 슬슬슬 오니까 이게 뭐죠? 네, 장대양봉 저가의 지지를 활용한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지라인 매매법이라는 것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횡보하거나 올라갈 거니까 그럼 매수해 볼 만하잖아요. 그죠? 보수적인 매매법이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라인 매매법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지지선, 두 번째 추세 지지선, 세 번째 이평 지지선, 네 번째 장대양봉 저가, 네 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각각 이전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던 거예요. 그걸 오늘은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제 복합적으로 지지라인 매매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의, 이제 조금 기억 안 나시죠? 네. 두 개 이상의 지지라인이 맞을 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본 거 다시 한번 점검해본 지지선, 그 다음에 추세 지지선, 네, 이평 지지선, 네, 장대양봉 저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매매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을수록 좋아요. 내가 A라는 기법이 있다. 그리고 B라는 기법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A 기법에 맞는 종목도 있고 B 기법에 맞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기법에 맞는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개인 선택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종목을 봤는데 지금 위치는 A 기법에도 맞고 B 기법에도 맞아. 그럼 어때요? 매수해볼 만하죠. 여러 가지 기법에 다 맞는 거니까. 근데 내가 C라는 기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위치를 보니까 A기법에도 맞고 B기법에도 맞고 C기법에도 맞네? 이러면 더 좋죠. 다 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많이 매수 신호가 겹치면 겹칠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 때 어떤 종목은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추세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이평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장대양봉 저가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지지점들이 일치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지지 신호가 같은 위치에서 나올 때 매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지지 신호가 같은 위치에서 나올 때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추세 지지선과 이평 지지선이 같이 일치를 하거나 뭐 이평 지지선과 장대양봉 저가가 같이 일치를 하거나 여기서 지지선과 장대양봉 저가가 같이 일치를 하거나 요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이상 세 개 정도까지 일치되면 더 좋아요. 네 개가 일치되면 아마 네 개 일치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에서 한 세 개 정도가 일치될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법에 같이 여러 개가 맞는 차트가 같은 차트면 더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겠다는 게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그러려면 지지선과 추세 지지선과 이평 지지선과 장대양봉 저가를 다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훨씬 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전 강의를 꼭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지라인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함축적인 과정인데 그걸 섞어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같이 매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지난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려요. 네, 문자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데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주식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반복해서 설명해놨으니까요. 공부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해가시고 성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법이 몇십 개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기법들이 하나하나 적용되는 차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기법이 같이 동시에 적용되는 차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거죠. 세 가지 기법이 동시에 맞으면 더 좋은 거죠. 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지지선, 추세 지지선, 이평 지지선, 장대양봉 저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진입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지지 신호가 같은 위치에서 나올 때 매수합니다. 두 개 이상이니까 세 개면 더 좋아요. 네 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차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이면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실전 매매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바이올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두 개 정도가 일치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두 개 정도 일치됐는지를 아실 수 있다면 기초가 되신 겁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거고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네, 제 탓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탓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지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이 위치를 보면 이 빨간 선, 잘 안,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입니다. 네, 이 종목은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아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 한 번 이탈했다가 다음번에 그 복귀하면서 휩쏘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평선 지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로 지지라인 매매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빨간 선에선 지지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방부터 상방까지 일직선 추세선을 그어봤어. 근데 지금 위치는 추세선에서도 일치가 나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니까 이 지지라인 매매법에서 맞는 매매로 볼 수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 요 검은 선이 5일선이고 빨간 선이 21선이고 보라선이 60일선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이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시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근데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이 위치에서는 20일 이평선 지지도 보이고 상승 추세 지지선도 보여요. 20일 이평선의 지지도 여기서 일치됐고 상승 추세선의 지지도 여기서 일치됐어요. 두 가지가 한 번에 맞닥뜨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 추세 지지 단독, 20일 이평 지지 단독보다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구간을 보면은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이랑 20일 이평선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신호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상승 추세선이랑 20일 이평선이 붙어 있어요. 주가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네. 하락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위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했으면 네, 그때는 매도하셔야 돼요. 네.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는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높다는 거지 100%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를 꼭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지지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쭉쭉 볼게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인데 장대 양봉 저가 그다음에 지지선 반등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 기초 강의를 보시면 저항선이 돌파될 때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네, 그건 기초 강의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저항선이 돌파될 때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 검은 선을 보시면 여기서는 지지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장대 양봉도 있습니다. 거래량 실렸죠.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지지받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제일 최신의 주가 이 위치는 장대 양봉의 저가이기도 하거니와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결합이죠. 네, 지지선에 대한 매수와 장대 양봉의 저가에 대한 매수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매수하기가 어때요? 더 수월하죠. 더 매수하고 싶은 거죠. 지금 자음 차트 보시면 이 위치에서는 바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서 바로 급등하기는 했는데 이 지지라인 매매법은 어디까지나 네, 보수적인 매매법입니다. 급등주를 잡겠다는 매매법이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겠다라는 매매법이 바로 이 지지라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트는 그 지지선 플러스 장대 양봉 저가. 그죠? 자, 다음 차트 볼게요. 한일단조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 추세의 지지,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 빨간 선이 지금 잘 안 보이죠? 검은 선에 가려서. 근데 이 빨간 선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와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과 이 검은 상승 추세선이 일치하는 이 가격에서도 매수 타점이 한번 나오고요.
여기서도 매수 타점이 나와요. 여기서도 21일평선과 상승 추세에 대한 일치가 나타나니까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아까 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평 지지, 상승 추세 지지 두 가지 지지가 같이 나오는 똑같은 지점에 있을 때 지지라인 매매법상 매수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빠른 주가 상승을 보였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지라인 매매법은 급등주를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서 급등하면 좋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게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신호가 겹치면 됩니다. 자, 지지선, 이평 지지선. 추세 지지선, 장대 양봉 저가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겹치면 됩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더 좋습니다. 자, 쭉쭉 볼게요. 자, 요 위치를 보면 네, 저항선이죠. 네, 저항선 부분이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되면서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지선에서의 매수가 되나요? 오케이, 매수가 됩니다. 그럼 지지선에서 매수가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이시나요? 자, 이 검은 선은 저항선이 돌파되면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이 위치는 지지선 매수가 돼요. 나머지 하나의 신호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의 신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며칠 이동평균선일까요?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게 보라선이에요, 보라선. 이 보라선이 60일 이평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보라선이 쭉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왔죠. 이 검은 선도 여기에 있죠. 주가도 여기에 있죠. 일치하죠.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평선과 지지선, 60일 이평 지지와 지지선의 지지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지지라인 매매법의 매수 타점입니다. KBI 동급실업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저점 지지 딱 나오고, 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는 나왔고, 이평 지지는 며칠 이평일까요? 이제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60일 이평입니다. 60일 이평. 네, 왜 60일 이평일까? 이 보라선이 60일 이평이니까요. 심플합니다. 그죠? 네, 이 보라선이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이 위치에서 겹쳤죠. 뭐와? 이 검은 선과. 그리고 주가도 이 위치에 있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매수 타점을 잡았던 곡이에요. 여기 60일 이평선, 지지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매수하고 타점 잡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익히셔서 이런 위치를 많이 찾아야 돼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많이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최대한 많은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이 차트가 그 기법이 맞나? 저 차트가 그 기법이 맞나? 이 차트는 두 개의 기법이 일치하는 지점이 나왔네? 매수해볼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지지가 좀 맞물려 있을까요? 요거는 지지선에 대한 지지. 지지선이 이 검은 선이에요. 지지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 다음에 어떤 지지가 나왔죠? 장대 양봉 저가 지지도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위치 장대 양봉 네, 거래량 실렸고요. 장대 양봉의 저가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네, 지지와 장대 양봉의 결합으로 두 가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매매법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흐름을 보면 네, 이렇게 반등을 했죠. 슬슬슬 하다가 쭉 가면서 상승폭을 좀 크게 여기서는 산 다음에 좀 지루했는데요. 5일 이평선 갑자기 타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큐로홀딩스입니다. 큐로홀딩스는 어떤 두 개가 겹쳐 있을까요? 요거는 세 개가 겹쳐 있습니다. 세 개. 마지막인데 세 개가 겹쳐 있어요. 세 개. 훨씬 더 좋은 차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개가 겹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저가 지지. 장대 양봉의 저가 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선에서의 지지. 그 다음 세 번째.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세 가지 포인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지지라인 매매법에 굉장히 좋은 차트다. 두 개만 겹쳐도 좋은데 세 가지 겹쳤으면 정말 대박 좋은 거다. 근데 세 개 겹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의 저가 지지. 보이시죠? 장대 양봉의 저가 지지. 두 번째는 지지선의 지지. 이 검은 선이 지지선이죠? 검은 선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서 반등 나오니까. 지지선의 지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이평선 지지죠? 며칠 이평선? 60일 이평선입니다. 이 보라선이 계속 올라오다가
밀치된 가격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장대양봉 치지도 되고 지지선의 치지도 되고 62평선의 치지도 되고 세 가지의 포인트가 한 군데 맞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내용 보면 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 지지라인 매매법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지지라인이 겹칠수록 성공 확률이 높고 급등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라인 매매법의 핵심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익히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전 강의에 대한 복습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법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언제나 유연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고 맞는 초필살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변하는 시장에 응용할 수 있고 그런 기법들을 조합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은 변하는데 내 매매 방법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잡고 가시되 시장의 변화에 조금씩 조금씩 맞게 응용을 하셔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지라인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지라인을 소개시켜 드렸죠. 지지선, 이평 지지선, 장대양봉 저가, 그다음에 상승 추세 지지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것을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강부터 차례차례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네,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영상들 1강부터 쫙 준비해놨으니까요. 공부할 자료들 정말 많습니다. 의지만 가지시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주식의 정석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실전에 적용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